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온라인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다 보고 얘기할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자, 헤롯에게 어느 날 헤롯이 강연을 했는데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면서 헤롯을 높여 우르르 봤는데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벌레가 먹은 병이 어떤 병일까? 현대 의학으로는 그게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아, 그때는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충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아멘. 네. 우리 기뻐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오늘 감사해서 그래서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혼인에 말씀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가장치나 무슨 상관이냐이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더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너희를 죽여 주시겠다. 거기에 두 개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자, 9절부터 우리 교독하실 때 우리 말 토시 하나 딱딱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그 C국에서 사역할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거나 서로 교독할 때 중국 교인들이 C국 교인들이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려요.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딱딱해요. 무섭다. 저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막 저절적으로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바로 9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제가 먼저 읽고요. 목사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일을 후에 주께서 그의 오지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말씀. 오늘 또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메시아닉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메시아의 일이 성경으로도 한번 봤는데요. 정말 조금 더 이렇게
더 쉽게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메시안의 성경책으로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킹 제임스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성경책에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메시아의 성경책이 어떤 것을 봤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NIV 있잖아요. 그게 천주교와 번역을 같이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약간 그 라인이더라고. 그래서 여인이여가 아니고 어머니여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는 우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볼 때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그렇게 좀 보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네. 엄마. 어머니 나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 나오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냐? 바로 종입니다. 종. 하인들. 네, 종들. 여기는 종이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애 주관하는 연애선도 나오지만, 세 개의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예정된, 계획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으로 생겨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시고자 했던 게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4장에 나와있죠. 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세 번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려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여기서 내가 뭔가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집안의 친척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그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하객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가 금세 동이 났습니다. 결혼 잔치가 며칠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포도주를 계속 마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땅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즙을 짜서 발효의 온도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제 둔 것도 먹고 금방 짠 것도 먹고 발효된 것도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많이 생긴 것을 복주라고 해서 나시린들에게 금한 것이 바로 그 과일 발효주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포도주를 굉장히 넉넉히 만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너무나 빨리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데 잔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계속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해.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응? 이 말이 요즘 많이 들어본 말과 비슷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아직은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하인들을 불러왔어. 하인들을 다 불러와 놓고는 예수님 앞에 딱 일렬로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육이 없었던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한 통에 줄세 메타 레타를 담는 돌 물동이 여섯 개. 이 정도면은 대략 얼마의 물이냐면 100리터의 물이에요. 100리터의 물.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100리터의 물. 그 100리터의 물을 거기 다 담으러 갑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급하게 가지고 와서 담습니다. 그러다가 담고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떠서 사람들에게 주라. 일어나. 그 하인들이요. 물인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토시 하나 날지 않고 떠서 줍니다. 와.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한 병 한 병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하인들이 어떻게 갖다 주냐는 게 요렇게 있잖아요. 5리터, 뭐 2리터, 뭐 3리터 되는 그런 걸 이제 돌, 자 거기다가 담아서 들고 가서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서 먹는 방식이에요. 한 잔 한 잔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아요. 이거 물인데 그래서 물을 담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물이 맑은 물이 와인색으로 변해서 컵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어떤 와인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연회장 연회 있잖아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누가 결혼식이 있는데 그 파티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 파티를 다 주관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참여해봤고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막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압니다. 등급 어떤 맛인지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어요? 너가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감춰두었구나. 다들 술 취하면 맛없는 걸 알고 싸구려 주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제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돈을 쫓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죠? 정욕들에 행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내 마음이 안 들면 관계 금방 단절하고 끊고 참는 게 어디 있어요.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우리가 바뀐 거. 그냥 물과 같은 사람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맛을 내는 사람들에게 연애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속에서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절대 변할 수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맛을 내는 색깔도 바뀌고 형체도 바뀌고 형질도 바뀌고 성질도 바꾸고 효과도 바뀌고
영향력이 다 바뀌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아멘.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색이 다르죠. 냄새가 다릅니다. 먹으면 맛도 달라요. 들어오면 자극이 다른 그런 우리 포도주가 되어버릴 거예요.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불가능한 사람의 변화와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와 저게 어떻게 변해요? 저게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주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내게 저게 컨트롤 이루어질까? 아니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주님이 더 변할 거래.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날 만들어서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오늘 멍때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마리아라고 할게요. 마리아. 우리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리아. 자, 우리는 어떤 때로는 예절이 너무 좋아. 마음이 약하고 예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금방 올라오세요. 그죠? 난 너무 예의 바르니까. 나는 확 교양하는 사람이죠. 나는 한 인격을 하는 사람이죠. 네가 그렇게 못해.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무력으로 빼앗기도 안 돼. 그쵸? 싸워서 얻기도 안 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상관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해.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이라. 아멘.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높은 곳에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끌어당겨. 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가지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어떤 자석이 세 보이나요? 세 중에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있어요. 다 세 보이죠? 자석이. 네, 이거, 여기도 자석이야. 이거는 자석이 아주 작아요. 이거는 전체가 자석이고, 얘는 자석이 이만큼 커요. 얘는 자석이 조그만한 거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세 보이세요, 자석이? 이거? 네모난 거? 세요? 아니, 이거요? 저 오른쪽 거. 자, 어쨌든지, 여기 지금 세가 가지고 왔는데, 별로 안 붙네요. 이거 스탠레스인가? 아니야. 아니야, 보세요. 아, 여기가. 어, 떨어지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이쪽 떨어지네.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붙어있죠. 아니, 붙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힐센데. 괜찮습니다. 여기도 붙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자성으로 무엇인지 끌어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마치 자성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당겨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끌어내리려고 구하고 금식하고 부르시고 했어요. 행위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아시더라고. 너 정욕을 내쓰려고 하는 거잖아. 너를 내쓰려고 하는 거잖아. 안 주셔. 근데 너무 간절하면 조금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 그건 테스트. 그때도 합격하면 되긴 해요. 그래서 계속 잘 합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년은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여기 포도주를 뭐 어떤 방법으로는 만들어낼 것인데, 이 포도주를 너무나 맛있으니, 내가 20리터는 컵을 쳐놨다가,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포도주 딱 만들었을 때, 하인들 저리가 내가 갖다 줄 거야! 갖다 주면서, 어디서 이런 뭐 그런 거 묻고 그러세요. 그냥 드시긴 하시지 이러면서 영광 다 받으면서 잔치 연회장을 휘젓고 다닌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여론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취도 없이 살아서 누구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하인들만 계속 왔다 하인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잔치가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면 좋아. 저들이 계속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한 겁니다. 이것도 뭐라 그래요? 주님으로도 기도해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일러 바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응? 너무 속상했어. 하나님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약한 일을 했고 막 하시려고 해.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잘 아셔. 나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고자질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느냐? 그 사람 안엔 너가 못 보는 어떤 다른 좋은 점이 있단다.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동의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 사람 이렇게 했고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축복하라. 그냥 축복만 해라. 중보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인에게로 한번 조명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하인들은 어떤 하인인지 모르겠어요.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하인인지 아니면 뱅크, 그 뭐죠? 그 연회장이 데리고 온 거기서 스텝으로 따라온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 친척집에 원래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하인이었는지 50년 되면 나가게 되겠죠. 풀어주죠.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간 그 어떻게 있는 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저 우물에서 기르는 물 갖다 부었는데 떠다 주래. 하인이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갖다 주고 나서 왜 맹물을 갖다 주고 그냥 혼날 거 망신당할 거를 생각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거기에 자에 담아서 돌 자에 담아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인이 그 포도주를 먹었을게요? 먹지 않았을게요? 응? 먹지요. 마시죠. 열의 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술이 취했는데 그거 먹고 너무 좋아서 술이 막 깨버렸어. 막 너무 좋아서. 정신이 번쩍번쩍 하도 맛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하인들이 어머 그러면서 하면서 헐짝헐짝 왜 안 마셨겠어요? 본인도 마셨지. 그래서 그 하인들도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혜택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인 종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주의 종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맡김을 받아서 뭔가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연의 장을 전체를 주관하는 그쵸? 책임이 막 주는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는가 하면 하인처럼 담아서 이렇게 갖다만 주고 와도 되는 그런 맡겨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놀라운 건 하인이 가다가 데모를 할 수 있잖아. 모여갖고 떠주다가 웃기지 않니? 우리 이거 무리잖아. 우리가 내줬다가는 사단들한테 조롱당하고 절 술 취한 사람들이 점을 우리한테 막 끼얹으면서 너 어디 물을 갖다 주고 그래! 하고 우리 때릴 수도 있고 우리 정말 돌이 맞을 수도 있어. 반납을 해서 우리 물 갖다 주지 말자.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인들은 자기 생각을 어떤 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심지어 조금 전에 보았던 그것이 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뭐예요? 생각, 경험, 지식, 내 의견, 걱정, 망신당할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하인이 한 건 딱 뭐예요? 두자로? 세자로?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소자로? 석자로? 두자로? 순종. 석자로 뭐라고 그래요? 석자로? 아니 이걸 모르시다니 후자자시면서 오베이. 어제라서 제가 이게 국어로 오베이. 그 다음 순종. 했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바로 눈앞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 누가 시킬 때? 순종. 예수님이 시킬 때. 물을 이제 떠다 주라.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역할을 다시 조명해 보면은 이제 주의 종의 역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님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의 원천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연회장에서 그 시킨 대로 하라고 했던 그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을 보통 이제 주의 종, 이제 하나님의 목자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순종을 해도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whatever, 무엇을 요구하실 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글을 보니까 너무 쉽다.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적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우리 여기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어떤 상식 밖의 일, 내가 상상, 내가 그렇게만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시네. 내가 어제까지 남편이랑 막 싸웠어. 그래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워서 너무 꼴내기 싫어.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갖고 그거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막 정말 너무너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막 그랬을 때, 막 배신감, 배반감을 느꼈을 때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그런 감정이 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뜻밖의 그런 요구를, 자, 따뜻한 물을 끓여라. 그리고는 담아서 향수를 뿌려서 장미꽃을 동동동 그 양동이에 뿌려서 남편의 발을 담그게 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닦아주며 로션을 발라주면서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는 분! 어이구, 여기 두 분 섬기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어쩌면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매일 누리러 맞고 매일 고난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던 남편이라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말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났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포도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인은 자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어. 이게 참 하늘나라의 법칙인데요. 아람이란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이 나시더라고요. 나 아만, 나 아야만 하는 나만 장군이었어요. 몸이 온몸에 문둥병이 한센신벽이다 걸려서 굉장히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전쟁을 나가면 백전 백승을 이루어서 이 아람 군대에 너무나 소중한 군인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난리가 있어요. 이 신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람이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총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거기 갑니다. 그냥 갑니까? 금, 은, 뭐, 좋은 의보, 여러 가지를 막 가득 실어서 사례를 하려고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미 나만이 정말 믿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에이, 뭘 고치겠어?
뭘 고치겠어? 현대인은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게 문득병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출발했잖아. 그리고 고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살해하려고 이미 중개한 보물들, 물복들, 금을, 금과 은덩어리를 챙겼거든요. 아, 그래서 나만이 믿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딱 갔는데 어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아. 접견도 하지 않아. 속국이잖아. 그때 졌잖아.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 시대. 그냥 아예 나가보지도 않아. 맨발을 벗고 뛰어나서 엎드릴 줄 알았거든, 영접할 줄. 그리고 1일 옷이라고 집안으로 모셔갈 줄 알았는데 집안에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합니다. 상황을 시켜서. 어디로 뭐 하라고요? 어느 강에 가서?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수질도 안 좋고, 강도 작고, 물도 안 깊고. 되게 작아요, 요단강.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봤는데, 정말로 완전히 흙탕물이, 이렇게 황토물이더라고, 뭐 바닥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요. 물 들어갔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가 안 하려고 했죠. 만약에 안 했으면 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여정이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 일을 가지고 오히려 더 쉬운데 왜 안 하느냐고. 안 하면 너만 바보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하면 너만 바보. 거칠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에 요단강에 가서 물을 일곱 번 담갑니다. 들어갔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만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변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어떻게 해요? 어린 아기처럼 세 살 피부 다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시작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들었고 알고 있고 나도 그 경험을 체험하리라. 나도 그 은혜를 구하리라. 출발도 하고 나을 줄 알고 사례도 준비하고 그런데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쓸맛을 못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더니 나는 죽었어. 순종하겠어.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다.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당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맛볼 때까지 무려 몇 번이나 앞에서 한 번 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바로 들어갔어요. 여섯 번을 했어요. 세 번째마다 열받아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자기를 죽여야 돼. 다섯 번 또 죽여야 돼. 또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다섯 번 또 죽여야 돼. 여섯 번 이번에는 조금 조금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점진적인 변화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일어났을 때 일곱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냥 100%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곱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더니 완전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한 번 들어갔다 나오셔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한 번 순종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여섯 번까지나 순종했는데 주님 어떻게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핑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곱 번까지 7이 무슨 숫자냐면 완전 순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완전히 죽어야 세 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의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새 생명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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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정말 신앙의 여정들을, 삶의 여정들이 지금까지 참 기셨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앞에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계속 주님과 씨름하면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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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하면서 자기 몸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바늘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바로 예수님과 딱 손을 붙들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설마 주님이 나를 죽는 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 나를 인도한다면 모양은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꽃길이 아닐지라도 네. 내가 원하는 그 꽃길 끝에는 어쩌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꽃길, 내가 원했던 그 꽃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늑지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악어가 득식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딱 이끌고 가자고 할 때는 뭐야 저기? 뭐 저렇게 길이 저렇게 험하고 무서워 정글이야 막. 응?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은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이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예비된, 주님 예비된 천국을 가는 길인 거야. 그런데 정말 미련한 것이 인간이에요. 미련한 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에 여기 여기 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길이잖아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해. 이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제발 저를 주님의 뜻을 굴복하도록, 기쁨으로 굴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라고 이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좀 된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은 이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에서 그래도 제일 훈련 세게 받고 된 사람 같아.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아자 깃발만 꼽으면 돼 그냥. 근데 성경이 나온 거 너가 성질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 있는 그 날까지 언제 서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서 있는 그 시간까지요. 우리는 갑옷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칼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방패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나서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 자리에 너 딸을 초청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래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바로 순정에서. 9시 반에 전화했냐 내가? 10시쯤 됐나?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학교 가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더라고.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힘을 다 주고 왔고 힘이 척 빠져서 엄마 학교에 지금 매일 쓰려고요. 유지로 한다고요. 학교 그냥 잡게 한다고요. 그걸 지금 매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좋아. 엄마가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너희 집으로 갈게. 메일을 보내는 그 시간 빨리 보내. 도착해서 이제부터 엄마랑 함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자. 말씀이 안고. 그래서 너가 학교 가는 그 월화수는 오전에 계속 나와 함께 모임을 갖는다. 언제까지? 방학하는 그날까지. 학교 간다 생각하고 모이자. 올라와서 만들다.
그래서 가서 그때부터 하고 이제 화수는 아이들을 학교에 졸업해놓고는 저희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혜민 자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혼자 운전하러 가는데 인생을 경영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대. 힘들다. 나 이제 운전대 내가 운전 못하겠다. 나 이거 예수님께 옮겨야 되겠다. 라고 하고 예수님 나의 운전대를 테이크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패신자석에 가서 편하게 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결정하는 대로 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월요일날 진심으로 나왔어요. 그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를 정말 우리 딸의 기도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길게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결단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0일 성년 기도회는 뭐 그랬어도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겠죠. 그쵸? 절대로 뭘 놓지 마라. 방패를 놓지 마라. 뭘 놓지 마라. 칼을 놓지 마라. 아멘. 갑옷을 벗지 마라. 갑옷을 벗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불화살 들어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탁 벗으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갑옷을 그때 딱 섰을 때 이제 내려놓잖아요. 그럼 갑옷을 딱 벗으면 우리 갑옷 안에서 속옷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나와요? 신부복. 신부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복을 안에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갑옷.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같이 갖고 있어요. 신부복.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 매일.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감사하게 주시는 내 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 하나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저번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칼이 커지고 날카로워지고 여러분의 방패도 어때요? 나무 조그만 방패에서 점점 커지는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패로 재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음 주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